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신세계 푸드의 올반 육즙 가득 새우 왕규자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얇은 만두피에 새우 육즙을 가득 담은 비밀 레시피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실제적으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군만두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요. 315g에 420kcal 되어 있는데, 새우가 한 10% 들어있는데 베트남산이고요. 나머지는 뭐 국산 뭐 재료들로 되어 있고, 이쪽에 보시게 되면 뭐 신세계 뭐 약간 노브랜드 같은 뭐 브랜드겠죠? 뭐 군만두로 드시면 가장 맛있고, 찐만두, 만두국도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, 세린식품에서 제조해서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.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뭐 당류, 콜레스테롤 좀 높고, 지방도 높고, 포화지방도 높고, 나트륨도 좀 있는 편인데,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 가격은 개당 한 3,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. 왕규자 만두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요게 315g 되어 있는데, 한번 저기 라면에도 넣어보고 군만두로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우 만두를 자 넣어가지고 끓여갖고 왔는데요. 아무래도 넣으니까 좀 부구주막하게 좀 불어난 듯한 느낌이고, 아, 뜨거워. 자, 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무래도 군만두 해먹는 것보단 조금 덜하긴 하지만, 안쪽에 저기 물기 같은 거 쭉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괜찮은 것 같네요. 새우 맛이 나긴 확실하게 나는데, 그렇다고 뭐 크게 뭐 10번째 정도도 있어서 아주 크게 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만두피도 살짝 두꺼운 느낌이긴 한데, 뭐 이런 데다가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이번엔 군만두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튀겨서 먹는데, 군만두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때도 맛있지만, 이 튀기는 거 보면서 입 골린다고 그러죠? 오늘 먹고 싶다. 야, 맛있게 익어주세요. 이 기름 튀는 소리, 시몬 들립니다. 기름 튀는 소리를. 어떤 맛일지, 자, 뭐 어떤 맛이야? 그 맛이지. 근데 이제 겉에 그 바삭한 맛으로, 하고 또 뜨겁게 돌리고 잘하면 이제 육즙만 잘하게 되면 또, 안 또 물컹하고 나오는 게 또 맛있죠. 해물만두 느낌이 쫙 나고요. 거기다가 겉은 바삭해서, 저번에 그 오징어 만두였나?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그건 너무 조금 그 해산물만 들어있는데, 오징어 쫄깃한 싶은데, 이건 뭐 새우 등등 그렇게 씹히는데, 이렇게 보니까 또 새우가 또 얼른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가끔 보면 이렇게 새우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한데, 그냥 뭐 3,000원 정도에 새우 맛도 잘 느끼고, 교자만두에 그 맛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하고 뜨뜻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